안녕하세요. 찐쇼입니다. 아, 지금 우엉을 씻었는데요. 오늘은 우엉 조림을 합니다. 우엉 조림을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엉을 씻는데 씻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껍질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엉의 효능이 껍질이 아주 많다고 해서 가급적 이렇게 그냥 씻어서 바로 합니다. 그런데 씻기 전에 흙이 잘 털리도록 하려면 물을 좀 뿌렸다 하세요. 그러면 아주 잘 깨끗이 이렇게 씻겨지죠. 김밥 재료로도 훌륭하죠. 자, 이번에는 채칼을 사용해서 아주 가늘게 잘라서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많이 두툼하게 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채칼을 이용해서 하니까 아주 먹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특히 어르신들, 또 이가 부실한 어르신들, 또 아이들한테 아주 제격인 것 같아요. 자, 채칼을 사용할 때 꼭 장갑을 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칼로 자르나 채칼로 하나 다 위험하긴 마찬가지인데 장갑을 끼고 하세요. 자,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투리가 나오죠. 중간에 잘라줄 수도 있고 부드럽게 부러지죠. 또 그런 부분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잘라서 다시 다 섞어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변색이 그야말로 아주 변색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갈변 현상, 그죠? 근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 식초에 담궜다가 갈변 반지 뭐 어쩌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간장의 조리이기 때문에 간장 색이 나야 맛있게 보이잖아요. 더 먹음직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갈변 된 거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조리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여기에 나온 재료 다 나왔습니다만 저 견과류 있잖아요. 그거는 집에 있는 걸 하시고 없으면 안 넣어도 좋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이 식용유에 좀 볶아주세요. 이 과정도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오래오래 볶을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그 쫀득함도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식감이 너무 좋아요. 자, 그렇다고 식용유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 두세 수저 넣고요. 중간에 좀 탈염료가 있다 싶으면 불 조절해가면서 한 두 수저 넣고 살살 볶아주세요. 오래오래 볶아주세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정성이잖아요. 그죠? 맞죠? 자, 영양도 많고 효능이 너무 좋은 우엉조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볶아져서 매실청도 넣고 저 물엿도 넣고요. 물엿을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설탕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엿을 처음부터 안 넣고 맨 마지막에 넣어도 좋습니다. 그거는 요리하시는 많이들 이렇게 볶아 드셨을 거예요. 경험상 우러나오시는 대로 하세요. 자, 지금 다 넣고 볶았는데 제가 물엿은 나중에 넣기로 하고 물엿은 조금 남겨놨다가 간장, 설탕, 물엿 넣고 지금 볶고 있습니다. 지금 물엿이 녹아서 습기가 많아 보이죠? 그죠? 물기가 많아 보이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것도 수분을 날려가면서 그리고 불을 조절해가면서 수분 조절하세요. 그리고 도중에 뚜껑을 한 두어 번 정도 덮고서 익혀 줘가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훨씬 더 그 조직이 나중에 씹을 때 맛있어요. 그 쫀득함도 생기고 그죠? 우엉의 효능은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변비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상 정말 좋은 식자재 제가 우엉 즐겨서 먹고 있습니다. 한 20년째 먹고 있는데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엉을 많이 먹으면 젊어진대요. 많이들 챙겨 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한두번 닫아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그죠? 익혀가면서 해야지 뿌리 채술에서 이거에 조금 질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뚜껑을 한 두어 번 정도 중간중간 덮어서 익혀주세요. 마늘 두 수저 정도 넣습니다. 연근이나 우엉 조림할 때 마늘 안 넣어도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식성대로 하시고요. 저는 저 마늘을 워낙 좋아해서 마늘 넣고 해봤더니 맛도 좋았습니다. 자, 나머지 물엿을 남긴 거 넣고요. 반질반질하게 윤기 나도록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색도 이쁘게 나왔죠? 제가 영상에 우엉 조림이 빠졌더라고요. 우엉 뭐 효소도 함께 하고 우엉 잡채 두 가지 올렸는데요.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음식도 좀 구색을 갖춰가면서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올릴 게 아니라 이것저것 이제 앞으로 많이 올릴게요. 많이 구독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견과류 중에 호박씨를 넣습니다.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그냥 우엉 그 자체로만 해도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통깨 넣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넣고 하시면 되죠. 끝이죠. 근데 양이 좀 많아서 나중에 김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참기름 안 넣었어요. 참기름 넣고 오랫동안 놔두면은 이게 약간 좀 변질될 수 있어요. 쩐내 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참기름 안 넣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참기름 넣고 맛있게 해서 드세요. 자, 우엉의 효는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또 젊어진대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김밥용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우엉 조림. 맛있게 잘 됐습니다. 맛있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사랑입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